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요로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뼈 재생, 뭐 임플란트 이거랑 좀 관련은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데드본이 보이시죠? 토루스가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MRO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저는 이런 환자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벗겨서 임플란트 주변을 보시면 죽은 뼈가 이제 토루스 부분에 보이는데 토루스가 이제 점막이 얇기 때문에 본 노출이 쉬울 수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ONJ 병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로컬라이전해서 제거를 하고요.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토루스는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라서 사전에 이제 어떤 로컬 리스크 팩터를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아까 그쪽에서 부고를 적출하고 토루스를 자르고 위치에 인접해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이제 MRO NJ 케이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지나가다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바로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제가 갈아낸 거 아니고요. 열었는데 바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야말로 그냥 열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엄청나게 얇은 측벽이죠. 우리가 라테럴 윈도우를 만들 때 이제 월오프 테크닉이 있고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이 있는데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을 이제 이런 얇은 월에서 씁니다. 월오프 테크닉을 쓸 때는 보통은 중간 정도, 한 2mm 정도 이내에 되는 측벽의 두께라면 이제 우리가 월오프 테크닉을 쉽게 쓸 수가 있고 측벽이 이렇게 과도하게 얇거나 혹은 과도하게 두꺼운 경우는 그라인드 아웃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쉽습니다. 특히 측벽이 얇은 경우는 워러프 테크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얇은 월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요. 나이가 꽤 많으신 70대의 할머니셨는데 이러한 두꺼운 다이아몬드 바로 살짝 갈아줍니다. 갈아주면은 주변을 좀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바로 갈아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큰 걸로 계속 가시면은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이제 어브라시브 인조리를 받기 때문에 찢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좀 작은 벌을 사용해서 다듬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뭉툭한 기구를 넣어서 멤브레인을 이니셜 디태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윈도우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됐고 얇은 코티칼 본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꺾어서 부러뜨려낼 수가 있어요. 부러뜨려내고 이제 멤브레인을 거상을 시켜서 여기가 멤브레인, 요 아래는 삼각동이 내측벽이 되겠죠? 많이 벌써 거상이 된 상태입니다. 사이너스 큐렛으로 멤브레인을 올리고 그 석션 팁이에요. 큰 메탈 석션 팁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는 메탈 석션 팁에 14에서 16게이지의 스파이널 리드를 저희가 끝을 잘라서 연결해서 미세한 석션을 합니다. 미세한 석션을 삼각동 내부에 해주면은 멤브레인을 더잘볼 수도 있고 내측벽이 잘 도달했는지 실제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윈도우 형성이 됐고요. 제가 이러한 기구로 사이너스 멤브레인 들어 올리고 여기 하얀색 부분은 요거는 이제 삼각동 내측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삼각동 내측벽까지 충분히 거상을 시켜주셔야 고리식재가 그 안쪽에 타치되고 주변에 이제 측벽에서 오는 그러한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을 얻을 수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에 적합한 그러한 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실린지 형태의 바이오스 펜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바이오스라는 어떤 그런 고리식재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패키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 펜. 삼각동 수술에 저는 항상 퍼스트 초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주변에 같이 해놓은 그런 모양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세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고 라테럴 윈도우에서 고리식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제 약간 디펙트가 있죠. 여기 우리가 이제 별도의 고리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이너스 캐비티를
구리식재로 좀 더 채워놓은 형태고, 우리가 흔히 얼마만큼의 구리식재를 넣을 거냐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거를 빡빡하게 밀어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 유지가 되게끔 그 정도의 양만 하면 되지, 이거를 패킹하시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바이오스 펜 라지 그레넬로 한 두 개 정도를 일반적인 사이누스에 쓰고 있어요. 한 1g 정도 되는 건데, 라지 그레넬을 쓰시면은 이식재의 부피가 그 무게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부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이식재를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스몰 그레넬은 같은 그람수로 부피가 더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굳이 스몰 그레넬 쓰시지 말고 라지 그레넬 쓰시면은 사이누스는 훨씬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전치부도 이 당시에 같이 했어요. 이렇게 수술을 좀 크게 해서 전치부 같이 했고, 앞쪽에 디펙트가 있는 부분에 고리식재를 이렇게 얼려놓고 핀을 하나 박아놨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만 고리식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악동 수술하고 전치부까지 다 식립을 했기 때문에 연조직의 어떤 그 플랩이 상당히 큽니다. 리프렉션이 상당히 크죠. 리프렉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거를 상태에서 이렇게 얹어놓고 봉합을 하면 이제 다 사방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리식재를 여기에만 이렇게 홀드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게 되죠. 다행인 거는 디펙트 모양이 비교적 좋습니다. 보시면은 디펙트 모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고리식재가 그래도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연조직의 어떤 플랩 리프렉션이 상당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포카란 고리식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의 핀만 딱 쳐서 어느 정도 유지만 시켜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탄탄하게 다 싸주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펙트의 모양이 고리식재를 유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모양이고, 요 하나의 핀으로서 고리식재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잘 잡아서 해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핀을 많이 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봉합까지 다 해서 전치부랑 상악동이랑 고리식까지 완료했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또 누구를 어떤 케이스를 한번 또 볼까요? 아, 요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토르스가 있고 임플란트 식립하에 대한 부위가 있죠. 상당히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수술을 했어요. 가이드 수술을 해서 가이드를 놓고 구멍에 맞춰서 이제 그냥 뚫기만 하면 되죠. 되게 심플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디스턴스 디펙트가 있어서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끝났습니다. 고리식을 약간 해주고. 되게 평이한, 이제 플레인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보시면은 가이드가 있고요. 드릴이 있어요. 가이드를 삽입을 하고 이러한 드릴을 사용을 했을 때 가이드가 어떤 이렇게 레진으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 위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일 치아 식립인 경우에는 핸드피스가 여기 가이드에 닿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갭이 있죠. 이 아무래도 가이드를 많이 쓰신 분들이 초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경험 있는 분들은 문제될 게 없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초심자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넣다 보면 와 이거 왜 안 들어가지? 가이드에 문제가 있나? 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 가이드가 이 핸드피스 이 부분에 닿고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줘서 해야지 다 들어간다. 이것도 뭐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돌려줘야지 더 들어간다. 이게 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가이드 설계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드릴 익스텐전을 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수술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핏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정거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핸드피스가 이 두툼한 가이드에 닿아서 드릴에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가이드 자체가 이 싱글 투스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핸드피스 헤드가 가이드에 닿아서 식립 깊이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이드를 쓰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수술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프리핸드로 다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 사진을 수술 끝나고 따로 찍어놨던 것 같아요. 요걸 갖고 다시 찍었던 그런 것이. 뭐 저희는 이제 보철과랑 구강외과가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철과에 피드백을 드리고, 다 모든 걸 혼자서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뭐 또 충분히 고려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거무 쭉쭉하게 보이는 상악동막.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테크닉이지만 잘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면서 혹은 느끼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건 영상을 조금 밝게 조정한 건데, 우리가 이제 실제 임상사진을 찍고 그 임상사진을 이렇게 뭐 저는 강의할 때 많이 씁니다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찍어놓고 그 자리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끝냈던 환자분이십니다. 또 뭐를 하나 볼까요? 예, 간단한 거, 뭐 상악동 케이스 제가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찢어질 것 같죠? 찢어졌어요. 일부러 찢은 거 아닙니다. 저도 찢으면은 귀찮거든요. 찢으면은 검은 게 비춰보일 정도로 얇은 벽이잖아요. 캘리 같은 걸로 이 부분을 찝어서 부러뜨려낼 수가 있어요. 갈면은 핸드핏을 쓰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막이 비춰보일 정도의 이런 얇은 뼈들은 그냥 이렇게 또각또각 캘리나 모스키토로 부러뜨려낼 수 있다. 그럼 이만큼을 제가 부러뜨려서 멤브레인 노출을 더 얻었죠. 이러한 퍼포레이션을 좀 더 아이솔레이션 시키기가 쉽습니다. 수월하다. 보시면은 퍼포레이션이 없어졌죠. 이렇게 멤브레인을 밀어 올림으로써 인저리 받은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멤브레인이 상악동 벽에 쫙 붙었던 이러한 그 장력이 회복이 되면서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상악동 막을 더 추가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제는 뭐 완벽하게 올라가고 퍼포레이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됐어요. 이렇게 상악동의 내측 벽이 보이는 정도까지 박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씻어내고 나면 여기 붙어있던 혈병이 없어져서 다시 이 찢어진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가이드 같은 이러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어플라이 하시고 이식제를 넣고 여기 보시면 바깥에 모디파이드 폴딩 테크닉에서 바깥쪽에 콜라겐 막 슬리브를 남겨놔서 안에 들어간 멤브레인이 잘 이식제와 함께 펼쳐져서 퍼포레이션을 커버리지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라테럴 윈도우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바이오스 펜, 제가 사랑하는 바이오스 펜. 펜은 수저보다 강하다. The pen is truly mightier than the sword. 숟가락으로 떠넣는 것보다 펜으로 넣는 게 훨씬 좋다. 펜은 수저보다 강하다는 말을 남기고자 자꾸 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예, 빠르게 그냥 지나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 가이드로 막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떡을 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썼죠. 예. 매번 말씀드리는 뮤코진지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슈처 봉합 방법, 봉합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모노필라멘트 계열의 봉합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원래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거 심플한 케이스고요. 상악동을 좀 밀어올리기 위해서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댄서버라는 건데요. 저는 요거를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고 있진 않은데 이제 상악구치부의 약한 골절을 컴팩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회전으로 돌리면서 컴팩션도 하고 이게 이제 사이너스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진 않는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악동을 이렇게 밀어올려서 아까 이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댄서버에 의해서 밀어올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 방법이 다 역회전으로만 쓰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너무 많이 컴팩션 되는 거는 사실 많이 좋다고 생각하진 저는 않기 때문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골지를 개선하는 데 쓰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익히는 상악동 구리식수라고 해갖고요. 상악동 구리식수에 관한 내용만 책으로 저 엮었습니다. 임상사진 중심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소개해줬고요. 표지 디자인부터 내용까지 직접 했는데 표지 디자인을 제가 했더니 우리 가이스트리의 고종윤 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터치를 더해주셔서 완성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책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임상사진을 좀 생생하게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수술 술기나 거기에 대한 설명, 문헌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기구나 장비에 대한 고찰들도 좀 해봤고요. 그냥 열어서 3편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구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모아놓은 사진을 열어서 이렇게 막 펼쳐드리면서 보니까 좀 생동감도 있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글씨 많이 보여드리고 문헌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또 이런 형식의 접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예.